존경하는 정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늘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민이 주인의 이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큰 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일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심의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겨울철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 수급계획 그리고 청소년 사과대의 제안을 포함해서 총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이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설 등 제설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해 5년 동안 평균 사용량의 140%에 해당하는 2,840톤을 구매했고 이 중에서 110톤을 사용하고 현재는 2,73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폭설 등 기상이변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정책 제안인 사과대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대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사과대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는 시의 공원과 아파트, 마을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총 284개입니다. 내년에는 설봉공원과 장호원 삼리 어린이 공원에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성 과정에서 실사용자인 아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을에 설치하는 놀이터들 역시 지역의 아동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심리상담 지원 시설과 인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위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천시에서는 안흥동 1원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2024년에 시설이 완공되게 되겠는데 학생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동 아침도시 아파트 도로 개설 그리고 이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개방을 포함해서 모두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동 아침 도시 아파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소로 3류 120호선으로서 도로폭 6m 이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 6m 도로를 폭 10m로 확장할 경우에 다가구 주택 2동 그리고 주택 5동 등 건물 7동에 대해서 철거가 수반되는 등의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현재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로 확장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암IC 이천방향 진입로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진암IC 내 국도 38호선 설성방향하고 국도 3호선 이천방향을 연결하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2016년부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국도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중에 그 반영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함께 방문 건의하는 등 진입로 설치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장호원읍 엘리아 병원 건너편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 그리고 이천시립 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포함해서 모두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산의 부설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모두 890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그 주차 수요를 고려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천 아트홀 뒤편의 시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 시립 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의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를 부발읍 수정리 산 11-1번지 1원으로 결정해서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사업부지 일부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애초보다 3-4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 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치한 이천 자동차극장의 주 용도는 야간에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야외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은 스크린의 그 특성상 영사기를 투영해서 화면을 구현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이 적합하고 주간에 개최하는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LED 스크린을 추가 설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극장 스크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행사 운영 시간을 일몰 이후로 유도하고 각종 공공행사 시에 자동차 극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다섯 번째, 양하천 제방 배수문 설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시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34개소 51필지 약 62만 제곱미터의 공동묘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간섭적으로 이용해오던 공동묘지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족들이 찾지 않는 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하다 보니 봉분의 형태도 없어져서 인근 주민 일부는 해당 토지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 대조와 현장 실사 방법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와 여덟 번째, 시도 14호선 선읍 월포간 도로 조기 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그리고 아홉 번째, 장호원 백종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 번째,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는 조사료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마다 사일리지 제조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종잣대, 곰포비닐대 등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사의 악취 제거와 퇴비 수분 조절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톱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톱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퇴비 발생량과 부숙도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지붕 차율 페인트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범면 레퍼츠공원 시설 개선 그리고 증일동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 복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 개선, 를 비롯해서 총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광고동 구중앙목욕탕에서 신진리 사거리까지 자전거 도로 활용 방안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공동화 방지 대책을 포함해서 모두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사전 협의에 따라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포동 분동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미상가 지역 도시가스 설치를 포함해서 모두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포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이천시 14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진포동의 분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포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분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정문 앞에 아미 상간의 도시가스 설치 그리고 세 번째 이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악취 문제 개선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봉공원 환경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봉공원은 준공 20년이 경과해서 정비 시점이 도래했고 공원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과 공해 문제로 차 없는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 없는 공원 조성까지는 행정 절차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공간 조성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이고 여섯 번째는 갈산 1통 앞 교차로 개선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설봉호수와 설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고려할 때 공원 내부보다는 설봉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수 제방 인근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이천 시내 야경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차 없는 공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포함해서 모두 8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립택지 개발 사업과 이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초등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배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발 역세권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둔 역세권은 2,500세대로 학교 설립 충족 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해서 인근 도시개발 사업자와 함께 기준 세대수를 맞추어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출산율 급감과 꾸준한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 제안에 의한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집단화를 통한 학교 시설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둔중학교 유치 사례와 같이 이천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습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이천 학습관을 증포동 소재 건물을 임대해서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새로운 학습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타당성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학습 형태 그리고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지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심지 중심의 둘레길은 도심 문화 유적지를 조사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순환형 도심지 도보 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주변의 둘레길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원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지원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지원과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서 청년세대에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3 학생 공공기관 업무 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동학의 방학 기간 동안 매년 1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3 학생에 대한 공공기관 행정체험은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포동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이천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증포동 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를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여덟 번째,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재고 방안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지방 보조금을 조례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부터는 엄격한 제재 수단이 규정된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어서 보조금의 편성과 교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률에 근거해서 단일 보조사업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나의 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부정한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보다 예산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보다 체감도 높은 출산 여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금액 중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출산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에 이천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과 2019년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확보되어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크게 확장된 재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 분석과 함께 주기적으로 신속 집행 실적을 점검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예산의 기획과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차량 길터주기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천시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천시의회 등 다섯 개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중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 호랑이의 건강하고 힘찬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이천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